왔어? 아이고야, 미안하다. 오늘 또 살려주네, 네가 나를. 얼로 얼로. 역시 또. 야, 안주도 안 까고 있었어, 안주도. 오빠 오늘 술 뭐야? 오늘 술 먹는 날이야? 아니야, 술 먹는 날이 아니고 이래저래 소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 안 둬가지고. 저기 채팅창 저 배슬기 씨와 있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잠깐만 까. 금다른 말. 오늘 방송 딱 하기 직전이었어? 10시 반에 키우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 아이고 우리 도깨비님. 이 사람들 이거 여자 야. 감사합니다. 아니 너 도깨비님 알아? 아니 처음 뵙는. 그러니까 오늘 뭐 어떤 일이었냐면 너 때문에 여자한테 빠져서 풍 쏜다. 오늘 약간 좀 풍투 느낌인데 도깨비님이 나 때문에 지금 역행방 세 군데 회장을 먹었대. 그리고 드류님. 드류님 니방 회장이지? 니방 회장인데 제주도 갔을 때 그거 아마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잉재한이라고 강원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열혈 들고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털렸다 뭐 이래가지고. 아또 하나뿐인 이거 뭐 그거냐? 정다운 게. 아 하나뿐인 정다운 게 고맙습니다 형님. 보레 오빠도 있네. 경희님. 무슨 오빠? 보레. 보레가 누구야? 최보레. 아 쉐보레. 아 최군 다운 게? 아 저희 둘이 좀 어울리긴 하죠. 아 그런데 최군 다운 게도 말이 되네. 그렇지. 아 최군 다운 게 최군답게. 이렇게. 좋아 좋아. 어깨 뽕인가요 아 이러는데. 이거 뽕이야 뽕. 그러니까 다운이 어깨는 진짜 와 언제 봐도. 아 부모님 유산이다. 다운아 네가 왔으니까 잘 됐다. 나 이제 얼음 좀 퍼오고 세팅 아좀 할게. 오케이. 잘 이거를 그러면 이것도 세팅할까? 다 열까? 아 구독했다고요? 제 방에요 도깨비님. 어깨 뽕 필요 없는데 여기 또 패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네. 스테리 오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색다르다 갑자기. 축하 오빠도 안녕하세요. 병세도 오고. 이거 사실은 벗어야 되는데 이러고 오기에 너무 야해가지고 일단 이거 하나 걸치고 왔어. 민건이 안 와? 걸치고 왔어. 너무 야해가지고. 더워 보여. 이따 좀만 있다가 저 지금 적응 중. 너무 낯설어서요. 좀만 적응하고 벗을게요. 너무 지금 낯설어가지고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잠시 후에 벗을게요, 여러분. 거적대기 아웃이라고요. 잠시. 와꼬 오빠님 안녕하세요. 럭비 안 했어요. 저 태권도 했어요, 태권도. 근데 이거 집안 내력이에요, 여러분. 어깨가 많이 넓은가? 집안 내려. 아니, 엄마 쪽이 좀 넓어요. 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새삼스럽게. 아, 진짜. 쑥스러워서 집어넣어야겠다. 억강이라고? 억강 알잖아, 윤희야. 답답하다고요? 아, 이것만 풀고 벗을게요, 그러면. 모자요? 웬 모자? 나 모자 사고 많았는데. 다은이냥 화이팅, 이치원 생일 감사합니다. 살 많이 뺐어요. 뺐다가 다시 쪘는데, 얼마 전에 시연이랑 그 비키니 방송하느라고 일주일 굶었거든요. 살이 좀 빠졌나요, 여러분? 그거 보신 분들 계시나? 반얀트리 보셨나요? 키는 저희 166이요. 말랐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에 대한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그때 많이 봤다고. 그러니까 은근히 시청자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 탈색을 또한 거야? 나 탈색 총두번한 거야. 색이 금방 빠지더라고. 그래? 탈색을 한번 하고 새로 입히니까 금방 너 빠져가지고. 탈색 자주 해? 아니, 나 처음 해봐. 야, 저기
유리컵으로 먹으면은 또 깨질 수 있으니까. 와, 저 형 봐라, 저 형 지금 와 봉인 됐던 풍 터지는 거 봐라. 회축다운. 회축다운? 어, 2746 회축다운. 저거 터지면 회축 한번 차거든. 왜. 아니, 너 회축해? 아, 그치. 내 태권도 선수였잖아. 아, 그럼 너네 그 집은 그 좁은 집구석에서 회축을 아니, 한다고? 어, 거기서 회축 차지. 워머. 아, 이런 얘기하면 좀 애매한데. 와, 뭐 미쳤네, 저 형. 저거 두려워 때문에 알게 된 풍이야. 저러니까 순식간에 열혈을 저기 회장을 달았지. 진짜 최단기가 날았을까 오빠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이런 회장. 회축 가겠습니다. 야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줘. 내가 칠게. 어? 잠깐만. 내가 때려야 되지 오빠를. 아 아니 뭐 보여주면 나도 해야지. 아 그래? 잠깐만 방제 바꾸고 다우닝. 엉덩이 대래. 엉덩이 근데 쿤이 오빠 너무 단단해가지고 저번에 때렸을 때 제 발이 너무 아팠어요. 얘 다쳐 오히려. 진짜. 어. 오빠 회축 차본 적 있어? 뭔지 몰라. 회축이 뭔지 이거 몰라. 이거 있잖아. 오 아, 돌려차기인데? 이렇게 차는 거. 어 돌려차기인데? 어 해봐. 오빠가 이렇게 차요. 어. 나보고 차라고? 어. 너? 돌아서 차세요. 아, 오 자세 좋은데? 오 이거 맨날 그 좁은 방에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킥보다 주먹이라서 아니 나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어 오케이. 야 그래도 네가 또 날 살리네. 몇 번을 살려주는 거야? 좀 덥지? 좀 덥지? 정말. 일부러 여기 좀 덥게 해 놓은 거야? 아 일부러 여자들이 웬만하면은 저 마음을 안 열어서 아, 일부러 좀 세팅을 좀 그렇군요? 덥게 해놨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랑맨님. 안 어두우시죠? 예. 좋았어. 어 이게 포커스가 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팔찌. 오케이. 지금 어때? 아 우리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아, 도깨비님 좀 뿌해? 지금 어때? 지금 뿌해? 뿌한 거 있으면은 또 역캠 나왔을 때 좀 신경 써줘야지. 아 역시 남자라 이런 걸 잘 만져. 남자가 아니고 이건 여자가 더 잘 만지는 아, 거지. 아 근데 오빠 나 이거 어. 잘 못해가지고 맨날 만나. 어, 그러면은 너 한번 우리 집 3층 써. 그거 대박이야? 어, 오늘도 저기 역캠 하나 쓰고 갔는데 자리가 좋은 게 풍이 많이 터진다. 자리가 좋구나. 어. 나 진짜 한번 와서 써도 돼? 그래 한번 써. 어 에어컨도 좋고. 그리고 늘 그런 게 있어. 대비 효과라고 하지. 여러분들 느끼지 않았어요? 역캠들 혼자 집에서 방송하는 모습 보다가 최군 스튜디오 오면은 예뻐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희 스튜디오가 세팅이 좋은 거라고요? 응? 난 이렇게 생각해. 내 옆에 있어서 그래. 맞아. 어 뭔지 알지? 맞아. 어 그런 게 있다니까. 오케이. 어 한잔하자. 야 다음은 얼마 만이냐. 우리 그래도 내 그거 오빠 맞아가지고 그때 보고 그지? 집들이? 어 한 달 됐겠다. 그래 집들이 갔다가 어. 그때 다우닝이 끝나고 한 잔 더 하자 그랬는데 바로 그냥 칼날 어, 너무 피곤했어. 어 저희가 그냥 바로 와버렸죠. 어. 근데 좀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말도 설 안 하고 다 참으려고 있는 거야 끝나자마자. 아니 근데 왜냐면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 어, 이게 뭔가 역캠하고 너도 사실 오빠한테 역캠이잖아. 뭔가 이제 말 나올 만한 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요즘에 그래 외로워 죽겠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맞고 오빠는 항상 외롭다 하는데 안 외로워요. 요즘에는 운동하고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좋지. 요즘에는 운동하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좋지. 또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지만 운동하는 거 맞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여러분. 아 근데 크긴 커. 그지. 아. 아 왜 저래? 아니 나는 근데. 그런데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왜 하냐면 이거를 하잖아. 그러면 더 악이 받쳐져. 어. 더 잘해야지 운동을. 어. 나도 근육 있는 것 같아. 어? 아 근데 시국이 시국이지라. 아 그래. 예 만지기가 좀. 이게 좀 약간 있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그럼 잠깐만 혹시. 오 그러네 잔근육이 있네. 그치? 오케이
아 그리고 다훈아 오늘 부담 갖지 마. 너 부담될까봐 일부러 12시 반에 다음 게스트 섭외해놨어. 그래서 너 좀 이따가 산책이구나. 아니 오늘... 알고 있어. 오늘은 너밖에 없어 이러면 네가 아 뭔가 오빠 옆에서 계속 뭐 시중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서. 아 그럼 오빠가 설마 탐책을 하려고. 그렇지. 설마 오프니까. 아, 그럼. 아이고. 야 너랑 얼마만이냐. 진짜 둘이 투샷 오랜만인 것 같아. 아 근데 나 이런 방송 좀 오랜만이야. 그치? 맨날 콘텐츠 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콘텐츠파가 있고 그냥 씨부레 그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무슨 파라 그래야 되지? 음지파? 음지파. 어 그러니까 최고 시청자 찍는 콘텐츠 깔끔하게 하고 유튜브가 자꾸 방종하자 파가 있고 씨부레 우리가 유튜버냐 뭐가 될지 몰라도 그냥 방송 키고 텐션 떨어져도 되니까 뭐가 됐든 좀 술도 먹고 어 그런 좀 이게 있지. 그럼 나는 음지파인가? 시청자들이 원할 때? 그렇지. 아 근데 너랑도 컨텐츠 하면 되니까. 근데 장단점이 있어. 무대 장단점이 있어. 그럼. 무대 폭파야? 다우닝은 아니다. 왜 뭔데요? 오빠 말을 좀 아끼는 것 같다 오늘. 아 뭔가 오. 나을 것 같긴 한데 뭐지? 괜히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건가 지금 뭔가를? 아니. 아니 솔직히 이제 아니. 아 뭔데? 아니야 이게. 아 눈빛이 약간 뭔가 말을 좀 말뚱하는. 아니야 거기까지야. 간당간당하는 게 좋지. 오늘 그래.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지금 두류님이 있잖아. 네 방송 최단 기간 회장? 그치. 못해도 몇십만 개? 그치. 몇천만 원이잖아. 그치. 딱 물어볼게. 연락처 서로 알아볼라. 연락처 몰라. 근데 그 방송용 카톡 아이디는 알아. 방송용 카톡? 두려 오빠. 그거는 이제 네가 원하지 않을 때는 연락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핸드폰을 꺼놓거나 그걸 접속을 안 하면. 방송용을 잘 안 보니까 또 그럴 때는 내가 또 본폰이 아니니까.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야 회장님인데 연락처도 안 알려주냐? 너무한 거예요? 아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아니 여러분들 열혈도 아니고 그런가? 회장인 거 여러분들. 아니 막말로 몇 천만 원 쐈는데 연락처도 모른다는 거는. 아니 맞아 예? 저도 약간 이래. 저도 별로 안 땡긴다고요? 막 사다리 타려고 막 하면은 막 거기에 막 그런 식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일절 안 하고 뭐 그래? 물어보지를 않고 그래. 결혼하셨어? 아니. 그래? 오빠 결혼했나? 나한테는 안 한다고 안 했다고는 했는데 설마 그래? 해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애조님하고 연락하냐고요? 우리 회장님이요? 제가 연락을 시도했거든요. 피하시도. 아 그러니까 회장님들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너 유부녀 만드냐 이러는데. 자 그래서 좀 너 밥 안 먹었죠 오늘? 나 근데 너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아 그래. 짤방짤. 아 오빠 내가 이거를 가져왔어. 또? 아니 별건 아니고 오빠 또 2부도 해야 되잖아. 아 진짜? 알료를 또. 아 진짜 알료. 또. 알료가 근데 이거 일본 약 아니야? 아, 이거? 한국 약이네. 아닐걸? 일본 약 아닐걸? 어디야? 야. 강동구 오케이. 강동구 약이네. 오케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먹고. 오케이. 길가메시가 뭐야?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오빠 2부 끝나고 먹고. 진짜? 그래야 숙취가 그래? 없거든. 2부 끝나고 기다리면 안 돼? 2층에서 좀만 기다리면 안 돼? 저도 가서 방송하려고요. 그래? 웃겼어 방금. 물이 이거? 물? 그럼 뭐 마셔. 3층에서 켜도 돼? 그래? 3층에서 켜도 돼? 실제로! 실화로 언제 집에 가서 방경 켜? 3층이 너네 집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한번 키고 가. 하는 법도 되게 쉬워. 버튼 하나 누르면 다 켜져 조명이랑. 그럼. 그것도 신선하네. 뭔가 일부 게스트. 진짜 이불을 오빠네 방송에서 한다. 맛있다. 뭔 소리야? 깜짝이야. 너 요즘 어때? 나? 요즘? 시청자 숫자 좀 이런만 하면 좀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처참하던데? 너무 두류 하나 믿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런저런 방송을 지금 시도 중이긴 하는데 그냥 이제
너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개인 방송할 때 너무 텐션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 보는데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내 능력 바뀐가. 정확히 진단해 줄게. 네 방송이 시청자가 어느 정도에서 안 느는 이유가 말이죠. 너 이뻐. 너 몸매 좋아. 너 풍력 좋아. 근데 왜 사람이 안 느는 줄 알아? 왜? 널 딱 보면 방송하는 걸 딱 1분만 보면 뭔가 네가 남자한테 거부감이 있는 애 같아. 그래? 약간 방송인데 화면상 벽이 느껴져. 그래? 나만 느껴요? 아 진짜? 아 노잼 이런 거 말고 아유 여캠이 뭐 누군 재밌나. 아 여우같이 안 본다. 그러니까 뭔가 여자만의 특유한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BJ를 기준으로 하면 맞죠? 그치 좀 방어적이지? 그래 와 나만 느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만 더 그냥 이렇게 유하게 하면 더 좀 늘 것 같아. 근데 맞아 그게 성격이기도 해 사실. 맞아 그게 근데 다우닝의 성격이다. 사람 성격 어떻게 바꾸냐. 채팅에 끼기도 어렵다고. 근데 그거 한번 끼면 끼기가 어렵지 한번 끼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보레 오빠가 원래는 두려 오빠도 그렇고 보레 오빠도 그렇고. 아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아니 도깨비님 얘 열혈 아니잖아요. 또 마음에 또 들었어. 내가 봤을 때 전향반 또 꽂혔네. 그러니까 한번 끼면 진짜 재밌는데. 그쵸. 끼기. 근데 시청자들한테 BJ들이 제일 하면 안 될 게 뭔지 알아? 아 왜 이렇게 채팅을 안 쳐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왜? 그치. 아니 시부에 뭐 시청자가 채팅 쳐야 되는 뭐 기계 봇도 아니고. 그치, 아니 우리가 채팅하게 네가 만들어줘야지. 그건 BJ 능력이거든. 약간 우리가 채팅이 조금. 아 채팅 왜 이렇게 안 쳐? 주방 오빠 안녕. 분위기 빨리 쳐 빨리 사람 2,400명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좀 쳐 봐봐 하크리 형도 들어왔네. 아 근데 가끔 미울 때 있지. 가끔 있지 막 시청자가. 아니 뭐 채팅 안 칠 때는 괜찮은데 이럴 때 막 나는 지금 어쨌든 채팅을 유도하려고 막 뭐도 물어봐. 뭐가 이뻐요? 뭐가 오늘 뭐 했어 어쨌고 저쨌고 막 해. 아이고 기억해니 감사드립니다. I remember you. 근데 대답 아무도 안 해줄 때. 질문을 뭐 어떤 질문 하는데? 그냥 만약 축구를 했어. 오늘 축구 누가 이겼어? 대답해 주세요. 아니지. 축구 안 본 사람도 있잖아. 아니 축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니지. 아, 그래? 이런 걸 물어봐야지. 오빠들 앞이 좋아요? 뒤가 좋아요? 그러면 갑자기 딴 일하고 있다가도 오씨발 주방에서 네 방송 켜놓고 요리하던 전업주부 김씨 아저씨도 어? 뒤 우선 뒤. 아니 근데 오빠 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근데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제 방송 보시면 제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좋아해? 하는데 왜저리 와 무슨 말만 왜 그쪽으로 흐르냐고 하면서. 아니, 근데 채팅은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 그렇지 남자들은 별거. 근데 그 대신 네가 너무 그거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유연해서. 너 좋아하면 너는 뭐 좋아하는데? 나는 샤워 물. 함께 내가 무르닌이야. 물이 사주에 많대. 뭔 소리 하는 거야 갑자기? 아 이거 아닌가? 뭔 얘기 하는 거야 갑자기? 샤 아니 제 사주에 물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건 대박이다. 나 물 많은 여자랑 결혼해야 돼. 여러분들 나 이거 방송식에 공개된 거야. 내가 내 사주에 나무가 많대. 아 진짜로? 와 진짜로? 그래가 여러분들 방송에 공개된 거잖아. 사주 선생님 진짜 유명한 분인데 물 많은 여자랑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사주에 물 많은 여자. 내가 나무래. 네 물 사주거든. 아 불 사주 만나면 안 된대. 너는 물이야. 물 사주. 너는 그치 맞지 인정. 그래가지고 나는 물 많은 여자랑 만나야 돼. 아 당황스럽다. 아니 샤워는 뭔 얘기야? 아니야. 샤워하는 게 좋다고. 샤워. 이건 좀 미스테리하네요. 샤워는. 아 시유닝이라니. 얘가 왜? 응? 나 어제 오늘 새벽에 영화 보다 네 생각났다. 왜 무슨 영화 봤는데 오빠?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단인가? 근데 오빠 트랜스포머 그거 그때 그거 왜 뭐 때문에 생각이 난 거야? 아니 그냥 그 영화에서 배경이 나오는데 런던이야. 근데 밑에 자막이 깔리잖아. 우리나라로 치면 코리아, 부산 이런 것처럼 런던, 다우닝. 다우닝가가 있더만. 아
아 그래? 몰라? 몰라 몰라. 다우닝이라는 지역이 있더만. 있어요? 있어 다우닝. 다우닝이라는 지역이? 오. 다우닝가 있어요. 어 이때 이때 그래가지고 영화 보는데 자막에 다우닝 뜨는 거 같고. 그래서. 나는 트랜스포머하면 오빠가 출연료 전쟁에서 기가 막히게 이거 했는데 내가 못 맞힌 거 그거 생각나거든. 어 아니야. 어 축구 선수 다우닝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제도 다우닝 이러는데 그거 혹시 일본 거 아니냐? 다우닝이 미국 거. 아 미국 거야. 일본 게 뭐 난 몰랐는데 때가 쏙 비트 그거가 일본 거라고. 비트가? 어, 그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아닌가? 그거 나 잘 모르니까. 맞아 축구 선수도 있어. 맞아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데 다우닝이야. 그 아.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단 맞아. 아 역시 난 똑똑했어. 그래서 새벽에 네 생각났지. 평소에는 안 나지. 너무 단호한데? 안 나지. 너무 단호한데? 야 평소에 네 생각났으면 벌써 고백했지. 아니 평소에 그래도. 오빠 우리가 그 정도의 정인가? 아니 아니지 야 내가 너를 아끼고 뭐 하더라도 평소에 네 생각을 하면 그 이상한 거지.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야 남자는 평소에 여자가 생각나는 여자가 있다. 둘 중에 하나야. 좋아하는 여자거나 야동 배우거나. 어 진짜 여러분들 인정? 갑자기 남자가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어떤 여자가 떠올라. 그거는 진짜 그 여자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엄마. 어 그거 빼고는 AV 배우밖에 없어. 그러니까 평소에 너를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널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그럼. 어깨 부럽다고요? 좋아. 어깨가 내가 오빠 실제로도 그렇게 큰 거 같아? 커? 넓어? 너는 근데 그게 있지. 아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됐나.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안 되는 게 좀 많네요. 그냥 얘기해? 어. 난 괜찮아. 나 막 이런 거 상처 안 받고 나는 뭐. 그 데뷔 효과라고 만약에 어깨가 네가 넓었어도 그... 해 해. 나. 어? 나 9월 달에 할 거야. 아, 아 다시 얘기해 줄게. 마음이 그래 마음이 마음이 좀 넓었으면 그렇게 여기만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서울이 아무리 넓어도 커도 그 밑에 있는 분당이 더 크면 아니면 그 정도 되면은 오 서울이 좀 그렇게 크게는 안 보일 텐데. 그래서 미드해야 저. 나는 반대인데. 왜 이렇게 놀릴 거면서. 아니 나 안 놀렸는데? 아니 난 왜냐면 분당이 갑자기 땅을 넓히면 땅값이 떨어져. 진짜로 갑자기 지금이니까 천당 안에 분당이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 분당이 갑자기 뭐 재개발 들어가서 그린벨트 다 풀고 거기에다 갑자기 인공으로 삽 집어넣어봐. 그러면 땅값 떨어지는 거야. 그 특유의 자연스러운 분당이 좋은 거지. 비유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어요?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인공 도시인데? 그럼. 비유 대박이다. 그럼. 그리고 너는 분당이잖아. 그러니까 분당인 걸 인정해라 그냥. 아니 그 분당이 나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어제 시골이 아니잖아. 왜냐면 너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충분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너무 방송에 비정상적인 애들이 많아. 다 이러니고 다 뭐 F킬라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애인데 얘가 막 왜소해 보이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들도 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여자면 무조건 뭐 완전히. 근데 이게 많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30년 이렇게 살았잖아. 내가 사실 내가 모델 할 때도 그걸 해야겠다는 결정적인 생각을 안 했는데. 아, 그럼. 아프리카를 하면서 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너 그리고 유명한 모델들 중에서 이거 되게 많아. A클래스들 어벤져스들 많은데. 진짜 진작에 이번 주부터 상담을. 아니야. 내가 만약에 너 남자친구지? 너 한다고 하면 나 무조건 헤어져. 난 진짜 예전에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여자로서 하고 싶으면 하지 마. 근데 역캠으로서 하고 싶어. 그럼 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해? 맞아. 근데 내가 그거 하나 말해줄까? 했는데 풍력 떨어지면 너 존나 열받을걸? 여러분들 인정? 했어. 나름대로 이거 앞으로 붕대 풀을 때 씨발 생각 존나 하지. 아 사람이 나도 이제 천딸이 나도 이제 백만 클럽 되겠지 딱 했는데 드류님부터 떠나. 안녕. 그럼 아, 그런 생각도 진짜 조금 해. 그런 생각도 해요. 실제로 그런 역캠들도 있어. 그럼
남자들이 무조건 큰 가슴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뜨거운 가슴을 좋아하지. 인간적으로 해 방송을. 알았지? 알았어.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래, 한잔 하자. 아, 이런 얘기도 이게 만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드류 형 하 어우 형님 가슴 파시면 또 저도 한 가슴만 오빠 몇이야 사이즈? 아 뭐 그런 거는 모르지. CD 나올라나? 그런 거까지 모르겠고. 오빠는 뭐 요즘 별일 없고? 난 너무 좋지. 요즘에 뭐 아,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요즘 오빠 장난 아니던데 그거. 아 근데 콘텐츠 때문에 와 오빠 완전 아 그러던데. 근데 확실히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더라. 아 그래? 아니 그 재밌더라. 나도 오빠 유튜브 보는데 와 나도 보는데 재밌더라. 뭔가 요즘에 그게 있어. 최고 시청자를 찍고 막 요즘에 만 달이 2만 달이 계속 찍어 매주. 그리고 다른 콘텐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강박관념 있는 거야. 좋을 때 빨리 꺼야 된다. 방송이 꺼졌을 때 2만 달일 때 방종을 해야지 나는 2만 달이로 기억났고 5천 달일 때 방종을 해야지 5천 달이지. 100날 2만 달이 찍어놓고 나 혼자 비웅신 소통한다고 이따가 사람 다 빠지고 1천 달이 떨어졌을 때 방종하면 저 새끼는 비웅신 새끼 이 소리 들을까봐. 아...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강박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치. 방송을 켜도 오늘 뭐 찍을 게 없으면 못 키겠고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런 것도 생기겠다. 너무 잘하면 그런 고민도 생기겠다. 아, 그래서 내가 와 봉준이나 감스트 옛날 이런 애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 왕관의 무게가. 나는 고작 일주일에 한두 번 찍어보고 그걸 느끼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참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그걸 생각하시면 유독만 챙긴다는 느낌이 듬.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왕은 못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도지사로서 함께 하려고요. 와 근데 한번 저도 불러주세요. 너랑 콘텐츠? 그거 소개팅? 네. 와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고 여캠들 나 지금 소개팅 신청 8명 들어왔어. 이름만 얘기하면 다 하는 여캠들.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해봤거든. 나쁠 게 없더라고. 왜 출연하는 시간 2시간이지. 오면은 사람 많이 보지. 그리고 유튜브 하는 애들이 인동이 올라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거지만 여캠들이 왜 나오려는지 알아? 킹반인이니까 우결각이 안 잡혀. 그치. 예를 들면 뭐 남자 BJ랑 만나면 둘이 사귄다 뭐한다 뭐 공격당하고 이간질당하고 이러는데 킹반인이니까 오히려 그 여캠들은 사수를 하려고 그래. 그 열혈들이 더 쏴줘 막. 깔끔해.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괜찮구나. 아, 나 이번에 새로 시작한 보라 콘텐츠 있는데 그거 나올래? 뭔데? 학고 역캠이랑 하는 건데 너가 딱인데. 아, 뭔데? 맞아. 아니, 학고 역캠. 아야, 드립이야. 아니, 제가 나가는데 이제 재밌나요? 무슨 콘텐츠? 울 거야. 안 그러면 아, 다훈아. 근데 울 필요 없는 게 뭔지 알아? 저번 달 네가 나보다 풍선 많이 받았어. 거짓말하지 마.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오빠 왜 항상 위에 있던데? 너무 밑에 있어서 몰랐구나. 아니야. 뭐 앞에 이제 있던데 오빠? 나 아예 없었어 이번에 페이지에. 아 그래? 아니 저번 달에 내가 50위권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은 존나 위에 있어서 안 보이는 줄 알아. 50위 안에 들었지 않았어 오빠? 아 무슨 소리야. 나 저기 완전 60 몇위로 나락이었어. 그럼 뭐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오빠 항상 막 10, 20, 막 20등 안에 거의 들고 막 뭐 탑10도 뭐 심심치 않게 하고 남자 중에선 늘 뭐 탑5였지. 진짜 왜 그렇게 된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나? 왜? 두류 형이 갑자기 자리를 비워서 너 잉지한 형님 아니 장난해. 아 근데 거짓말 같게도 풍선이 좀 쬐니까 그래도 다행히 직원도 월급은 주라고 뭐 이런 거 스폰이나 아 드류 형이 또 은혜가 푼 드류요. 드류. 아 드류님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형님. 이거 봐드려야지. 우리 천채군께 고맙습니다. 아 형님 순위는 제가 뛰어나야죠. 33위 감사드립니다. 와. 아 여러분들 중개 수수료 같이 내가 다우닝이라는 이 훌륭한 건물을 형님한테 소개시켜드린 거 아닙니까 형님.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 좋지. 역캠 부동산. 미치겠다. 역캠 부동산 괜찮은데 콘텐츠? 오빠 와 이렇게 다 콘텐츠로 생각하는구나. 역캠 부동산 괜찮은데? 아 예. 어떻게 역캠 보러 오셨어? 어떤 거?
어떤 역해? 우선 가슴 C컵이랑 여기가 노른자 땅인데 아 여기는 웬만해서 열도 못 들어. 어떻게 학생이야? 학생이면 하루에 쏠 수 있는 별풍선 몇 개? 10만원? 그러면은 여기 괜찮아. 이번에 아주 싸게 나왔어. 이번에 어그로 끌려가고 시청자 다 빠져가지고 지금 나락간이거든? 여기 웬만하면 아이기 세탁이라서 웬만하면 형님 회장되는 건데 한번 집만 보고 올래? 그래가지고 탐방 근데 얘 연락줘. 여기 웬만하면 다 빠져. 얘 웬만하면 콘텐츠 그만 들어오네. 어, 대박. 어, 딱이다. 진짜 잘 어울린다. 괜찮은데? 부동산 해가지고 지금 오시라는 커피 드시라고 부위하고 비슷한데 사이즈만 얘기하세요. 장사 잘 되겠네. 괜찮다. 괜찮은데? 역캠 부동산 진짜 해봐. 괜찮은 것 같아. 괜찮겠는데? 좀 작아가지고 근데 이게 언뜻 잘못하면은 조금 위험하다. 호주 느낌 나서 아 이게 좀만 잘못하면은 이게 진짜 여러분들 컨텐츠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게 어감만 좀만 달라져도 조심해야지. 아 요즘 진짜 너무 보니까 너무 좋다. 진짜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지. 열혈 뺏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님들. 왜 그러냐면 주류 형님이 다오니마 회장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쏠 걸 얘한테 쏴서 화장이 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두류 형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내 방송에서 쏠 수 있는 건 얘를 만났기 때문이야. 연결고리가 됐잖아. 두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만약에 두류님한테 다우닝을 소개를 못 시켜줬어 봐. 그러면 그냥 보다가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 생각해봐. 그냥 얼마나 쉬워. 최군이라는 사람 떠나기가. 근데 인정이라고? 아 근데 또 본인이 인정이라니까 서운하네. 와 형님 딸 이렇게 포장해주는데 포장지 뜯을 거야? 와 새벽에 쿠팡질 하려는데 짜증나네? 와 이 형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뭐 풍선 중선들이 빠져나갔네 역캠이 뭐 빼앗아갔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주리 오빠가 또 원래는 약간 물소 기질이 있는 분이다. 아니야 아까 얘기했어. 나 때문에 네? 물소 됐다고. 아 오빠 때문에 물소 된 거야? 원래 내 방 말고 본방이 따로 계셨대. 맞아. 어디였더라? 따로 계셨다고 하더라고. 그래? 원래 뭐 했는데 다들 나한테 나 때문에 물쏘댔네 뭐 다들 좋게 봐놓고는. 오빠가 문제였네? 아니야. 또이런이 안녕. 아 박서아. 그렇지. 박서아도 내가 데뷔시킨 애 아니야. 알아? 아 맞지. 박서아도 내 방송으로 데뷔한 애 아니야. 다 진심의 오빠게 오빠네. 그럼. 그치 오빠한테 너무 고맙지 나는. 너도 참 잘돼서 좋고 서아도 유튜브 이 떡상해가지고 서아도 잘되잖아. 좋아. 뭐 다우닝 왜 입이 바뀌었어요? 입이 바뀌었어요? 입 안 바뀌었네? 입이 약간 그런 입이야. 저기 이렇게 귀여운 저기 뭐 그 무슨 입이지? 그 몽쿠스 입이지? 조커 같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필러 맞아서 그래가. 그래? 입꼬리 필러 맞았어. 너도 그런 거 많이 맞는구나. 아니 이거 오래됐는데 안 빠져 잘. 그래? 되게 오래가. 되게 오래됐어. 그런 입이랑 키스하면 어때? 이거? 만질래? 아니 어떻게 만져봐. 시국이 시국인데. 그놈의 시국. 무슨 시국이야? 아 리뷰들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거 뭐 그거 없는데 근데 오동통통하지 오빠. 아 그래? 아 근데 느낌상 다우닝은 키스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 왜? 오동통통해서? 아니 뭔가 이렇게 좀 리드하면서 왠지 키스 못하는 남자한테 좀 혼낼 것 같은 느낌? 하다가 오빠 키스 처음이야? 이런 느낌이 알지? 아 근데 창피할까봐 얘기는 안 하죠. 그 정도 예의는 있어요. 아 못하는 남자도 있었어? 키스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 아 너무 짜증났어요. 양심. 이제 나 키스 안 해. 진짜? 너무 싫어. 나 근데 키스 너무 민망하지 않아? 너무 싫어 진짜. 왜 그래? 아니 너무 민망해. 그게 되게 무슨 내가 강동원도 아니고 주진모도 아닌데 뭐 이게 하면서 내가 키스하는 나를 상상하잖아? 너무 구역질러. 아 그게 이제 초기 발동에 걸리려는 그건데 그 분위기를 그걸로 잡는 건데 그거를 안 한다고? 아니 그냥 빨리 이제 목으로 넘어가면 되지. 이 남자들은 그건 좀 잠깐 여자들은 약간 분위기 이런 게 되게 느끼면서 이런 게 중요한 분위기는 건데. 걱정하지 마. 장미꽃은 내가 뿌릴게.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진짜로 페로몬은 오빠, 내가 좀 빨라. 내가 볼 때 좀 뭔가 급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급해 그건 맞아.
급한데 급한 대신 유지가 좀 잘 되는 편이야. 그러니까 보통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이렇게 훅 돌아서는 남자가 있다면 나는 빠른 대신 계속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 감기 같은 느낌이 있지. 확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놓고. 아 맞아? 어 그러니까 난 내 설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고 저거 맞아? 발부? 아니? 지루? 지루가 뭐냐? 빨리 싸는 거냐? 빨리 끝나는 건가? 지루? 나 이거 잘 몰라. 도루가 빨리 끝나는 거야? 지루가 빨리 끝나는 거야? 도루, 저 그건 도루고. 아 저는 예,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오래 하는 지루. 그러니까. 예, 지루하다고 이제. 아... 예.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 있어요. 그만해. 미안. 오빠 좀 술을 좀 끊어야겠다 그러면. 아 근데 나 이제 그렇지. 술을 약간 아니 근데 끊어야겠다. 술 먹으면 좀 무감각해지는데 그래. 거기에 이제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콘돔을 끼거든. 난 피임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느낌이 없어서 좀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네. 오, 남자들 보통 안 좋아하잖아. 근데 나는 내 여자니까. 마인드 좋다. 나는 무조건 이건 있어. 약간. 마인드 좋다. 난 그 전 여자친구도 나중에 이제 진실 게임 우리끼리 뭐 얘기할 때 오빠 뭐 처음 좋았던 거 얘기할 때 처음 오빠가 술 많이 먹고 나랑 이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콘돔을 막 찾더래. 그때 이 남자 뭐지? 이랬대.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지 않아? 약간 사랑하니까 멋있다 이런 부분. 내 성욕도 성욕이고 즐길 것도 즐기는 건데 아껴주고 싶지 않아? 근데 지루는 좀 지루.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양심에 있어서 하다가 다 느꼈다 싶으면 빼가지고 나 혼자 화장실 가서 담배 한 잔 피면서. 아니 근데 그게 좀 같이 끝나야지. 남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여자도 속상하다. 선 만족. 선 만족. 선 만족. 내 남자가 못 느끼고 그러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여자로서 그런 거 있어 진짜. 그치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건 좀 혼났지. 야동 보고 이러면 그만 좀 봐 좀! 왜? 씨발 맨날 이런 거 보니까 날아갈 때 못하지? 약간 야동이나 뭐 책으로 배우는 거. 그건 있는 거 같아. 맨날 이런 거 보니까 날아갈 때 못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여자도 이거 싫어한다. 그치 조금 그런 게 있어. 나한테 만족을 못한다. 맞아.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아 이런 감성 재밌잖아. 이런 대화 누가 하니? 나는 그런 사람 있었는데 저는 토끼 만나본 적 있어요. 토끼. 진짜 플라토닉 사랑 한 적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아 남자 자존심 상할까봐? 자존심 상할까. 근데 너무 짜증났던 건 속으로 좋았어를 왜 물어보는 거야? 아 양심 있냐 진짜? 아 진짜? 좋았어를 왜 물어보는 거야? 진짜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여러분? 좋았어를 물어봐? 아니 왜 물어보는 거야? 진짜 그때 너무 화났어요 속으로. 근데 그냥 자존심 지켜주느라고 좋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때. 아 갑자기 술 남자는 확인받고 싶어해? 남자는 확인받고 싶어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자기도 근데 알았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면 사람 아니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지. 좋겠냐? 진짜 속으로 좋겠냐? 아 근데 좋겠냐 하면 너무 좀 그래 보이잖아 좀. 오 그런 또 남자 여자 이런 대화 좋지. 맞아 몇몇 분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분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한 속상하다. 번은 약간 좀 정상적으로 하더라고 시간이. 알고 보니까 약을 먹었어?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 한켠. 약까지 먹으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안쓰럽더라고요. 그럼 또 마음이 가지.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할 때만 그 빨리 끝나?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바디 투 바디를 할 때만 빨리 끝나? 아니면 저게 마우스 투? 걔는 할 때. 특유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래 하면 마우스 투 마우스 오래 하면 못하게 하지 할 것 같으니까. 아 그래. 아 이런 말까지. 그런 친구들은 네가 만약에 너네 집에서 하든 뭐든 네 핸드폰에 애국가를 하나 설치해놓고 그렇게 만약에 사랑을 나눌 것 같으면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들 사랑을 나눌 것 같으면 남자는 응? 어디 있어 내 음악. 남자 갑자기 무슨 소리지? 오빠. 이런 게 있지.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도 좋아요. 안 돼! 할 때 말하는 거 존나 싫어! 아, 오빠 싫어. 좋니? 나는 싫어. 그래서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니까 대화도 어떤 대화에 따라 다르지. 좀 달콤하고 뭔가 분위기 있는 대화면 괜찮은데, 어때? 어때? How are you? 있지? 계속 물어봐, 막.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왜 자꾸 묻는 거야? 뻔한 거. 그치, 그치. 별로야. 그치, 그치. 개박해긴 하지. 나도 약간 그 대화하는 거 싫어해. 욕해달라고 하는 여자들도 있지. 아, 욕해달라고 하는 때려달라도 있고 욕해달라도 있고. 욕해달라 그랬다 진짜 욕했다 내가 욕먹었잖아. 걔가 말한 욕은 그런 거였나봐. 뭔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막 하정우 씨 막 배드신에 나오는 뭐 씨발년아 좋아 막 이런 거였나봐. 근데 나 욕해달라 해서 했는데 약간 마동성역이지. 씨발년아 이런 거. 에이씨. 죄송해요 미안해. 아 그런 욕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야지. 이게 욕도 좀 뭔가 사투리 한참만 있을 때니까. 오빠가 좀 무서울 것 같아. 섹시가 아니라 좀 무서울 것 같아. 그치 그치. 귀엽게 해야지 귀엽게. 근데 난 은근히 오빠가 침대 위에서는 좀 귀여워질 것 같아. 아닌가? 상남자 아닐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전혀 잘못 봤는데? 아 그래? 상남자야? 나는 약간 여자를 이벤트로 올리기보다 좀 침대에서 올리는 스타일인데. 오빠 약간 리더하는 스타일이야. 리드를 해 막 이렇게. 아니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자기 어필 같아서 좀 그렇다. 몇 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말 좀 슬프다. 나이 먹어서 그렇다. 그런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어우, 너 나 20대 때였으면 너 오늘 집에 못 갔어. 아, 진짜로. 아, 여러분들 술 더 먹었겠다. 예쁘지. 집에 보내? 안 보내? 근데 이제 보내. 옛날에는 2AM 신곡이었어.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아, 술을 많이 먹으면 그게 생기나 이게? 비읍 이게? 무슨 섹스 얘기 다 해놓고 발기부전을 못 읽니? 응? 저거 읽는 거 아니야? 발기부전? 아니 나는 술 먹으면 발기부전이 아니고 이제 좀 생긴다고요? 발기부전 그러니까 약간 좀 술 먹으면은 좀 안 느껴지지?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트름했다. 오 호일이 오빠 여기서 되게 오랜만에 보네. 호일이 형 알아? 알지 오 오랜만이네 진짜. 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그랬나봐. 그래 요즘에 뭐 쉴 때 뭐하노? 나 진짜 집에만 있고 뭐 없어 오빠. 사는 게 요즘 진짜 너무. 근데 너네 집 내가 집들 이때 가봤잖아. 집에만 있으면 진짜 할 거 없겠던데? 아니 뭔 놈의 집이 환자집이야 알지 여러분들. 요양하는 어르신이 그 아이고 어르신 집에 이런 거 두면 안 됩니다 한 다음에 집에 공기청정기밖에 없는 집 있지. 푸푼이 감사합니다. 에? 전라남도 아니야. 목포에서 아니 오빠 쇼파랑 다 왔지. 아, 오빠 왔어? 그때는 이제 쇼파가 안 왔을 때고 쇼파 와서 거실에서 맨날 TV 보면서 누워있어. 너무 편해가지고. 나 골프 사. 골프? 엄청 깔끔해요. 그냥 팽쳐대주세요. 왜? 너 아까부터 인방길 어그럭거렸던 애지 개주아 너. 야 너 혼자 오바 떨지 마. 누구? 예. 누구 주아 오빠? 아 오빠셔? 주아 오빠가 인방길 어그럭거렸어? 아 주아님 아니신가? 아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랑 헷갈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까 어떤 사람이 자꾸 뭐 누가 잡혀지고 온다 이러면서 뭐 팬클럽에서 이분인 것 같대. 쿤형 팬츠는 저분 아니야? 아, 저분인가? 아, 형님 죄송합니다. 개 주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분은 개 좋아였는데 죄송합니다. 아, 저분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질에 걱정하지 마세요. 왜들 그래 다들. 자, 오늘 할머니 보쌈이 비싼데 깔끔해. 아, 여기 시켜 먹는구나. 난 이거 좋더라, 무. 아, 그거 좋지. 무말랭이. 뭐지 이게, 무말랭이 맞나? 무말랭이 맞아, 오빠. 술 떨어짐 다우닝. 나 안 따라주고 있어. 일부러. 왜 할까? 너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어. 맛있어. 깔끔하잖아. 비싸도. 아, 저런 것만 보이지 왜? 선호하는 체위 있으세요? 나? 나는 좀 바뀌어. 근데 나는 소위 말해서 발을정이 제일 좋아. 발을정해서 발사각만 좀 바꾸는 거. 그러니까 각도. 이렇게 각도. 이게 내 허리에 따라서 각도가 바뀌거든. 이게 발을정이라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또 쉬었거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파이팅 있어 나는. 이게 파이팅 있기 때문에. 난복도가 오빠가 조금 틀리구나. 이렇게 파이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발사각을 내가 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사도 되고 힘을 주면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자극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지. 네, 막목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그리고 3-2-1을 선호해. 이 무식한 애들이 이제 3-3-3 하다 보면은 이게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새끼 뭐지 싶은데 3-2-1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중요해. 상대방한테 나는 오늘 3-2-1 뭔가 했는데 설마 그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나는 오늘 이 박자야 그랬을 때 얘가 박자에 맞게 따라와. 오케이 그러면 콤비 맞다. 그러면 서로 이제 콜라보를 시작하는 건데 얘가 갑자기 오빠 이러지 마세요. 저는 투투예요. 투투쓰리. 오케이 그러면 투투쓰리. 아니 그걸 세고 하면 그럼 눈치 게임이야. 이건 심리야. 미치겠다. 그럼 몸으로 반응해야지. 근데 진짜 이거는 맞아. 몸으로 하는 대화인 것 같아. 난 그래서 말하는 걸 싫어요. 뭐 이 시골에 물어보면서 지금 어때? 너무 싫어. 좀 더 세게? 세게 맞을래 개새끼야. 좀 더 세게 물어봐. 안 돼요. 꼭 그런 새끼들이 있어. 좋아? 더 세게 해줄까? 나 진짜 그런 거 너무 싫어. 해봐 이 새끼야. 세게 못해. 세게 못해. 세게 못해. 아 오늘 너무 웃기네요. 그렇지 자진몰이 좋지. 쿵짝쿵짝쿵 다다다다 쿵탁. 아 좋아. 우리 민족의 여러분들. 너무 웃었어요. 아 이름만 빠삭할 것 같은 거 저만 들 그런 거야 이러는데 어떻게 확인해 볼 방법도 없잖아. 제 전 여자 친구들이랑 만난다면 물어보세요. 와 근데 여자들은 그거 공유하대? 뭘? 여자들끼리? 뭐? 남자들이 공유하지 않아? 뭐 얘는 어땠다 저땠다? 죽이지. 남자들 완전 공유하지? 죽인다고. 뭐 그렇게 공유하면 죽인다고? 물어보는 자체가 네 나한테 물어봐봐. 형님 뭐 형수님 물어봐봐. 아니 이게 헤어졌어. 그 전 여자친구 물어봐. 그럼 뭐 오빠 어땠어요 여자친구? 네가 남자야? 어. 그럼 개 새끼 아래도 한때 형수인데 이 새끼가 싸가지 온 새끼가. 오 그래? 당연하지. 죽이지 미친 새끼가 이거. 너는 남자들은 절대 안 돼. 근데 그 말은 해. 나 같은 경우는 너무 별로였거나 그냥 잘 맞으면 그냥 잘 맞았어 이러고 끝나지 디테일하게 얘기하진 않아. 근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이거는 뭐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을 봤는지 뭔지 남자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뭘 하는 거야. 체위를? 행동들을. 그래서 그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얘기한 적은 있어. 그런 거 있겠네 이제 쫙 올려놓고 담배 한 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떨어지면 팍! 받고 팍! 올리고 슈 팍! 뭐 이런 거 약간 만화에서 배운 체위. 진짜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걸 좀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흑인 감성이구나. 외국인 감성. 한 번도 남자가 막 소리 너무 많이 내는 거 어때? 신음 소리. 소리는 괜찮은데 난 남자가 그냥 막 욕하는 게 싫더라. 난 좀 정상적인 거 같아. 좀 욕하고 이런 거는 싫어가지고. 소리는 괜찮아? 난 소리는 괜찮아. 소리는 그만큼 그런 거 괜찮아? 흐스! 흐쉬! 오우 씨! 빡! 외국 감성. 그쵸. 축하 오빠 말이 맞아. 그만큼 잘 맞는다는 거고 여자가 잘 그거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남자 이런 거 어때? 좋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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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해. 잘하고 몸도 좋아. 매너 있어 근데. 아! 아 왜 저래야 돼 진짜. 왜 그래 진짜. 아이 극단적으로 가는 거지 씨부레. 잘해. 나 잘하는데 소리가 아! 아 진짜 왜 저래 깨게 진짜. 한 남자. 아 여러분들 옷 짜고 가는 거지 뭐. 그 여자가 소리는 오 난 이거 궁금하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가 가짜인지 아닌지 소리가 아 단하지. 다 못해. 느껴. 느껴. 아 못해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은 가짜 소리를 평소에 경험을 많이 하잖아. 에 그 못 느낄 것 같은데. 남자들은 아유 남자가 엄청 잘 느껴. 남자들은 알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래 알 수밖에 없어? 아이 남자들은 막 있어. 이 페이크 사운드를 많이 경험들 해서 알아. 그래 장훈아 추천했니? 업 눌렀어? 그래 들어가라. 와 근데 다운인 것 같다고 오랜만에 보이는 펭귄도 많네. 자 솔직히 채팅창 손들어봐. 나 평소에 요즘에 일주일 안에 출근방송 본 적 없는데 오랜만에 여자랑 다운인이랑 역캠이랑 술 먹방이라 본다 손. 3 많이 주. 들어주세요. 봐봐 너 오랜만에 보네. 진짜 감사합니다. 개새끼야 너 매니저인데 네가 손을 왜 들어. 맨날 보잖아. 저 새끼 내 직원인데 손 드네 저거. 포도장님? 미친놈 아니야 저거. 개새끼 습관성 손 들지 마 이씨. 귀엽다. 나는 병신이다 손. 나는 병신이다 손. 저 드는 애도 있더라니까. 귀여워. 저 바뀌었어. 아 오빠 최근에 알았어. 내가 유튜브를 프리컷에 맡겼거든. 잘했어. 그랬더니 그 윤성이 오빠, 내 전 직원이야. 말씀하시더라고 나한테. 쿤이 오빠 아니에요 최근 혹시 최근 아세요? 윤성이가 쿤이 오빠 알아야 되냐? 최근님 아세요? 내 전 직원이야. 그래. 당연히 알죠. 완전 친하죠. 그랬더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매로 되게 유명하더만. 결국 저 팀장 됐어. 갈 때 치고 가라. 드립이고 그 팀장 됐어. 아 진짜 근데 3층에서 방송해. 아 그래? 어. 아 진짜 그럴까 한번. 그래 해보자. 해볼까? 아이고. 되세요? 진짜 양반은 못 되네. 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까 카톡했었는데 유튜브 때문에. 시부레 고객님들 사랑합니다. 내가 저 최매님 때문에. 원래 한 20편 계약하려다 이번에 100편 계약했어요. 그래 100편? 네. 100편 계약했어? 네, 영업 잘하시더라고. 잘해라 너. 아 너무 사람이 좋으셔가지고. 나 다음 주에 저기 서수길 대표님이랑 나 합방해. 내가 너 얘기 잘할게. 진짜니 너무 너무 좋으셔서. 잘해. 내 밑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내가 엄청 갈궜거든. 내 밑에서 많이 울었어. 울었어요. 나는 직원도 혼낼 때 울려. 아 그래? 아 울린다는 게 아니고 언제 성향이 있네요? 울린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혼내면 울더라고. 무섭게 혼내나 보다. 어지간히 갈궜어야지. 아 저렇게 말하실 분이 아닌데. 야 저새 키보드 워리어야. 실제로 만나면 새끼. 너무 좋으시더라고. 아 근데 잘해. 나 뿌듯해. 윤성이 아프리카에서 잘 되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해서 한 자리 해이지. 아 엊그저께 나 저기 응급실 실려간 거 알아? 왜? 저 매운 거 먹다가 저 실려가 버렸잖아. 왜? 배탈 난 거야? 배탈이 아니고 이제 매운 거 먹는데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구급차 왔었어. 방송하다가. 진짜로? 장난 없었지.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실수했네. 나 오랜만에 술 먹방 하니까, 진짜요? 너 지금 티 났어? 응? 거짓말한 거야? 아니, 그거 말고. 뭐? 나 지금 여러분들 느꼈어? 나 짠을 한 번도 안 했다, 지금까지. 와, 우리 형님도 풍 쏠려고 다 대기하고 있다. 아까 풍 충전했다 이랬는데 명분을 못 드렸네. 아니, 오케이! 너무 얘기했나 보다. 안전합시다, 형님들. 자, 죄송합니다. 아, 오늘 뭐 2,000분 넘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보 취급했네. 아, 우리 아이고, 스트레이니!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가자고. 좋아. 아, 우리 스트레이님. 딱 5분만 짠 합시다. 나 4분만 받을 거야. 그다음부터 나짠안 해줘. 혼자 먹는 거야. 저격수님. 자, 3분 남았습니다. 포스님. 2분 남았어요. 나머지는 혼술인 거야. 같이 먹는 게 아닌 거지. 자, 2분 남았어요. 자, 3. 자, 2. 아, 하나가 2인분계를. 이거는 먹어야지. 아, 우리 하나야, 좋다. 그래. 아, 그래, 하나야, 고맙다. 와, 하나도 오랜만에 왔네. 우리 포스님 감사드리고, 저격수님, 스트레이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 진짜 딱, 뭐, 이거 술 조금 먹었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다운이 같은 풍도 많이 쏴주세요. 예, 네, 진짜로. 아이, 오빠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그러면 지금 발언 철회해도 돼? 아니 철회까지 하면 안 예, 되는데. 예. 많이 쏴주세요. 너 지금 뱁인가? 왜 그래? 어, 그래. 뱁이지. 너도 빨리 팝이 달고 에 해야지. 파피는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진짜. 그래, 양심은 있네. 꿈도 못 어? 꿔요 아, 지금. 유튜브 구독? 네 유튜브 좀 볼까? 최매가 해준 거? 아 좋다. 내가 싹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학고 유튜버지만 나도 얘기 한번 해줄게. 정다운 팁 이거 맞냐? 네, 맞아요. 야, 이거부터 바꿔. 아, 이거 바꾸고 있어, 지금. 이것만 봐도 넌지 안 느껴지잖아. 무슨 소리, 어, 오빠? 바꿔야지. 좋아. 그다음에 영상을 한번 볼까? 메인에 있는 거 최근에 올라온 거 볼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 이걸로 자, 우선 하나 말해줄게. 지금 구독 멘트지, 인트로지. 어? 지금 구독 인트로잖아. 구독 좋아요 인트로 맞지? 다운아 왜 대답 인트로 안 아니야, 하냐? 인트로 아니야, 인트로 아니야. 너무 인트로 고맙습니다. 아니야? 인트로 아니야. 다리가 이렇게 된 거는 아, 자리를 그래? 엄청 많이 차지하고 인트로를 안 했어. 지금 긴장하셨다, 채민이. 이거 윤성이가 만든 거야? 야, 이거 윤성아 프리컷 해서 만든 거야? 그치. 아, 선물을 받았는데 시온이한테. 와. 아직 쩐다고요? 아니, 프로필 사진이라고요. 나도 케이크인 줄 알았어, 사실. 이렇게 연기할 때 포인트가 프로필 사진. 있네요. 순수한 척하라 그래가지고. 네 팀이 만들었어? 사랑하는 우리 언니 생일 축하해요. 다름이 아니고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감동이지? 매일 어, 언니랑 구독 애인 같이 감사합니다. 붙어 있어서 자매 같은 우리 언니 드디어. 안 보게 된다. 지금 왜안 보게 된지 알아? 지금 내가 넘겼잖아. 지금 부모님 나왔지? 지금 어머님이시니? 맞아요. 어머님 카드가 먼저 나와야지. 지금 봐봐. 유튜브는 1분 안 기다려줘. 모르는 사람들은. 구독자들이나 기다려줘. 지금 봐봐, 벌써. 어머님 나오기까지 지금 쓰잘데기 없는 게 1분 38초가 지났어. 관심이 없단 말이야. 어? 내가 봤을 때 어머님 나온 거를 먼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뒤로 빼야지. 어, 누굴까?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일까? 아버지일까? 친언니인가? 응? 왜 그러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게 유튜브야. 나 봐. 그럼 오빠 말은 안 되잖아. 즉 완전 그 메인을 먼저 깔아야 된다. 아, 제 고객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알았어. 근데 그건 맞지요. 아, 나도 유튜브 잘 몰라. 씨부래, 나도 이제. 근데 참 진짜 모르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 진짜로. 아프리카도 그러고 유튜브도 그러고 모르지. 오케이. 어, 한병다 먹었어? 아니야 이거 있어. 갑자기 왜 내정지 온 거야, 오빠? 내정지 온게 아니고 내가 말안 하면 네가 말을 할까 궁금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갑자기 내정지 나 깜짝 놀랐어. 그래? 급조용해가지고. 자,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충전하세요. 예. 네. 아, 뭐 몬페이고 구글페이고 조글페이고 빨리 하세요. 구글페이는 예. 뭔데?
몰라. 저 미스 A 페이든 뭐든 합시다. 자, 안전하시죠. 짠. 좋다. 아, 오늘 술이 참 잘 들어가네요. 아닌데? 왜 이거? 아, 이거구나. 아, 뭐 이렇게 확 막 이렇게 찐내가 쫙 올라오는데. 오빠 찐내라니 되게 좋은 냄새인데 이거 향수 좋은 거야? 아니야, 나 이건 네 역대급 향수 중에 최악이야. 너 이거 새 향이지? 평소에 뿌리던 거 아니지? 아니야, 바이레드 블랑시인데 찐내라니 이거 되게 은은한 향인데 상처받았어. 봤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인데 그게? 찐내는 무슨 냄새예요? 바이레도야? 바이레도? 이거 다우닝이 사준 거. 그건 좀 진한 거고. 애교 부린 거야? 샤워했어요. 담배 한 대 피까? 담배 안 피잖아. 아, 내 얼굴만 보면 사람들이 담배 피자는 소리가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나오나 봐. 확 땡기네. 아예 꼴초처럼 생겼나 봐요, 저 얼굴이. 맞다. 지금 12시니까 하나 안주 시켜놔야겠다. 그래, 오빠 몇 시에? 12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거든? 괜찮아 아직. 그 시간이 조금 늦었으니까 안주를 시국이니까 초밥은 좀 그렇지. 왜 초밥? 아 초밥 별론가? 초밥은 내가 어차피 한국인이 만드는 그래. 거고. 그렇지. 초밥 좋은데 배부르잖아. 나 배불러. 오징어 회. 그래, 여기 있다 회 괜찮겠다. 회 완주도 많은데, 그렇지? 광어회 하나 시키자. 중교 생각하면서. 와, 그때 봉준이 몰카 할 때 너 광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오빠 상처받았다. 왜? 어? 나도 급 이렇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누워있었어 니네 나 속이려고. 중에 아니지. 바로 직전에 온다는 거 듣고 그래? 그렇게 있었지. 겸사겸사 한번 즐긴 거 아니지? 쇼파에 있었지. 다훈아, 뭐 하나만 물어봤대. 물어봐. 사심 없이 물어볼게. 내가 너 좋아해도 되냐? 아니 뭐 싫으면 싫다고 하면 안 좋아할게. 아니 오빠 하나만 물어볼게요. 좋아하는 역캐 몇 명이에요? 많지. 몇 위에요? 또 그래도 탑10은 되지. 상위권 들어가면 말씀해주세요. 상위권이야. 200명 좋아하는데? 200명 중에 탑10이면 존나 상위권인데? 아 그래도 탑5 안에는 들어가야 돼.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다섯 명은 제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알았어 잠깐만 카톡 해보고. 떡볶이한테 카톡하고 제껴줘야겠다. 아 유리언니 감사합니다. 저 BJ다. 진짜. 어제 우리 집 왔다 그제 왔던 애인가? 알았어. 유리양이 87인가 그럴걸? BJ 유리양. 어서와. 너도 좀만 열심히 하면 너도 이렇게 이 언니처럼 탑10 될 수 있어. 87이라고요? 그럼. 너무 비싸게 구는 거 아니야? 남아 오빠 안녕하세요. 나 이런 생각했어. 운영아 어차피 씨부레 좋아하고 까일 바에는 나도 자존심을 세우겠다. 어떻게? 개 같은 거 다 좋아했다기보다 순위로 좋아하겠다. 뭔지 알지? 젖 같은 논리지만 씨부레 뭐 좋아한다고 하면 다 까이니까 나도 승질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 마련해 놨지. 남아님 170개 감사드립니다. 170이래. 170개 감사드립니다. 쿤 남아. 뭐 보면서 생각하는지 알아? 아이언맨 3000만큼 사랑해. 알아? 아, 어벤져스 안 봤어? 그것처럼 그냥 널 좋아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3000만큼 좋아해 이것처럼. 알았어. 넌 12? 10이라고? 아, 좀 올려줘. 후하게 좀 인심이 좀 너무. 몇 위까지 올려주면 내가 너 좋아해도 되는데? 다섯 손가락. 좋아해도 되는 거 수준이야 아니면은 만나보겠다야? 좋아해도 되는 게 다섯 손가락이 왜 이러세요? 아마추어 같지. 어허. 오케이. 너 그러면 넌 탈락. 너는 저기 얘는 저기 내 좋아하는 리스트에 없어 이제 여러분들. 어우 난 이렇게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은 이게 사람 막 100명 있다는데 내가 아이고야 다 빨리 안에 드러나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아니 저 갑자기 자존심도 없어야 돼요. 네 매력 어필으로 승부를 해야지. 있어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지금. 네. 인마 여기 전화 왔잖아.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저희 땡땡인데요. 네 예. 예 문화상 조기 마감 하셨나 봐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네 그럼 취소하고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너 기다려. 내가 가슴 아픈 사연 오빠 있는 거 알아볼래? 얘기해봐. 유튜브 보고 오세요. 가족사.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족사? 세컨드 싫어요. 아 너 그거 어나더 쉽? 근데 그 다섯 손가락 안에도 못 들어주나? 진짜. 아 그래? 에이 그래도 다 가족이지. 그래도 한 배 탔는데. 야, 이 시간에 저기 떡볶이 시켜주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 밥을 드시고 오시는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아, 근데 어차피 얘네들 와봤자 밥이 밥으로 가는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라. 왜냐면 여러분들 BJ들이 다 그래. 또 술 먹방 이러면은 이걸 먹으러 오는 게 그래. 간단하게. 회나 아니면 뭐 초밥이나 이렇게 좀 간단한 거. 간단한 거. 그래, 간단한 거. 띵동님은 남도에서 시키라고? 아, 근데 모바일 키고 맘 같아서 나가서 먹고 싶다. 다훈아. 가, 오빠 가면 되잖아. 아, 너 남겨두고 어떻게 가? 아, 나 가면 되지, 집에. 아, 아니야. 왜? 아니야, 뭔가. 나 가서, 아니, 방송할 거야, 진짜로. 아, 너한테 집착하고 싶어서 그래. 오케이. 광어. 오케이. 어, 광어 하나 시킬게요. 아, 먹태는 여자애도 먹지도 않아. 어, 두 명 와요, 두 명. 오늘 우리 실장님 없잖아. 어쩐지 조용하더라. 왜냐면 요즘에 너무 주말까지 일해서 우리 직원들도 다. 근데 왠지 실장이 여기서 보고 계실 것 같아. 보고 있어 지금. 진짜로. 너무. 그러니까 필맨은 요즘에 완전 겜비 됐잖아. 아, 운영아. 오빠 내년부터 해외 여행 방송할 건데 같이 할래? 해외 방송 좋지. 아, 근데 여캠이랑 같이 해외 가면 억울을 걸려서 되겠냐? 어, 나 근데 여행 다니는 거 너무 좋아. 감당 가능? 아, 그럼요. 근데 무조건 다 그럴걸? 무조건 잤다. 쟤네 잤다 이럴걸? 에, 근데 아닌 분들은 아닌 걸 아시는 분들 다 알아줄 거야. 아니야, 근데 진짜 잘 거라서. 아, 드림입니다. 그럼 빠질게. 아, 장난이야. 그럼 빠질게. 아, 아니. 어, 뭐 잠은 자야지. 여행 가. 비행기 잠. 어, 아. 깜짝이야. 아, 나 선빈 거 알잖아. 난 여자가 문 열어주기 전에 안 들어가. 진짜 내 손으로 안 열어. 열어놓으면. 아, 열어놓으면 이제 물어는 뭐지? 한테 들어가 됩니까 혹시? 훅 들어갔다가 이제 빼기 힘들거든 이제. 세상이. 어, 지연이 문 잠궈 존나 웃겼다. 나. 지연이가 알지. 필메랑 때는 작년 8월 필메 핫 그 꽃님 나 지연잉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간 거야. 제주도로. 필메 꽃님이는 사귀고 있고 당연히 지연이 나랑 그냥 같이 간 거야. 아, 일도 없어서 서로 뭐 아무것도 그냥 친해서 갔는데 방을 하나 잡은 거야. 방인데 아, 이제 넓은 방. 아, 큰 방을. 방 많, 그러니까 방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호텔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리조트 같은 데서 축구하는 리조트. 어. 뭐야 씨부레. 예? 아, 고민은 절땡동인데요. 아까 주문했는데 취소됐잖아요. 땅대 시켰는데. 네, 여기 로엘PC도 오늘 조기 마감하셨대요. 안 먹을래요 그냥? 씨. 아, 죄송합니다. 네, 잘 자요. 잘 자.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 했으면 안 먹을래. 귀찮아, 짜증나. 근데 갔는데 그 꽃님이 아버님이 이제 골프 리조트 해가지고 넓은 데 잡아줬는데 방은 다 따로인데 그러니까 나는 왠지 친구잖아. 얘네들이 첫 제주도 여행인데 얘네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야. 어쨌든 그 방이 따로여도 사운드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몰래 리더 가가지고 몰래 스위트 해가지고 딱 하나 더 얻었어. 어? 방을 한 개 더 얻었단 말이야. 큰 거. 그럼 나랑 지연이랑 가야 되잖아. 그래갖고 퀸 필리베는 막 짜증났어. 야, 이 개새끼야 같이 있자고. 아, 몰라. 왜 그러는 거야. 왔어. 지연이랑 넘어왔어. 그 지연이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 얘도 여자니까 내가 이제 야 지연아 걱정하지 마 오빠 방에서 잘 거니까 하려고 지연이 방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어, 안 아직은 그 문을 절컥 야, 진짜 들어가자마자 싫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1시간 30분 있다 개방 들어간 게 아니야 같이 야 지연아 우리 둘이 분위기 좋게 해주자 나왔어 걔랑 나랑 방도 달라 근데 어 갔다가 지연이 방 딱 들어갔어 아 뭔가 얘 걱정하면 안 되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철컥. 오빠 너무 거대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어? 근데 개탄스럽다. 아니 너무 남자로 보였나? 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 오빠 너무 남자로 보였나? 에이, 그런 사람 아니야. 에이,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철컥하고 그냥 뒤돌아서 바로 나왔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 그래. 아유, 씨발. 아니 혼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빠. 그치. 그게 맞지 근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혼자 자기만 있으니까 뭐.
뭐 옷 갈아입고 있는데 오빠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알겠다. 맛있다. 아, 연예인은 연예인은 이제 방송 거의 그만두지 그만뒀지 않나 이제? 그 MC 본 분 아니야 그때? 퀴즈컵. 이번에 퀴즈컵 또 하는데 나오나? 아니 아니. 아프리카가 널 버렸구나. 아, 날 버렸어? 한잔하시지. 짠예. 채팅창 짠. 진실 게임 한번 할까 오랜만에? 그래. 시청자들하고 전잔 10개 진실 게임 렛츠고. 안 된다고? 괜찮아? 고쳤어. 10개 쏴봐. 아까 됐잖아. 돼. 안되네. 그냥 물어봐. 대답해줄게. 안되네. 그러네. 아까 안됐나? 나 계속 안돼 요즘에 내거. 너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니?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아니까 맞지? 근데 그거 진심이야? 뭐? 결혼은 나랑 하는 거 하고 싶다고? 결혼 상대, 그러니까 결혼할, 그러니까 연애, 결혼하면 오빠는 결혼할 사람이지. 아, 굳이 따지자면? 따지면. 에이씨, 괜히 나 또 나랑 결혼하고 싶다는 줄 알았었네. 씨. 내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고 오빠가 받을 의향은 있고? 어? 의향은 있고? 나? 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해? 왜? 아, 내가 너무 부족하지. 에 마음에 없는 소리 한다 진짜. 그래? 어 진짜 마음에 없는 소리 하네요. 그럼 할까? 아 근데 내가 아는 쿤이 오빠랑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쿤이 오빠 조금 해바라기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좀 이쪽쪽쪽 좀 많이 그게 있더라. 맞아. 정착하면 해바라기지. 씨 뿌리는데 왜 지랄이야? 나 이거지. 나는 다운아 어떤 사람이냐면 한쪽에 올인하지 않아. 근데 어디서 여러 군데 씨를 뿌려. 물도 주고 어디 하나 꽂히나 난 거기만 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나는 후천적 해바라기야. 왜냐면 후천적 해바라기. 왜냐면 내가 느꼈거든? 백날 한 여자만 좋아할 이유가 없어. 내 여자가 아니면 개 같은 거 좋아했다가 나중에 받을 거 다 받아 처먹고 막상 정작 중요할 때 오빠랑 나랑은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열받아. 열받아. 아 진짜로. 아니 내가 깜짝 해바라기는 또 처음 듣는. 내가 얘기하는 게 바람을 핀다는 것도 아니고 여지를 존나 열어놓고 다녀 나는. 아니, 근데 진짜 사람이 마음이 가면 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면 이 사람한테 올인. 안해. 안해. 그렇게 안해.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 내가 범죄가 아니라면 도의적으로 욕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렇게는 안 해. 일부러 한 사람한테 마음을 그렇게도 많이 안 줘. 여쭈쭈쭈 찔러보고 넘어온 사람이 됐거나. 찔러본다는 표현은 잘못됐지. 내가 그냥 만나 이런 알고 호감이 가면은 밥 한번 먹을래? 이게 찔러보는 거야? 그러면 찔러보는 건데. 난 그래. 어렵지. 어려운데. 왜냐면 상대적 나도 나를 지키는 것 같아. 호구가 이제 되니까. 오빠 좋아하는 이상형은 뭔데 그럼? 그 이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지 느낌. 나는 이제 외모는 아닌 것 같아. 외모는 기본적으로 외모는 BJ로 따지면 너? 너? 나라고? 갑자기? 지금부터. 금단발? 근데 아 지금 이 시간부터. 근데 결국에 외모 뜯어먹게 살 게 아니잖아요. 그치. 이 사람하고 있었을 때 1시간이 지나서 2시간이 지나서 좀 불편하고 뭔지 알지? 내 여자친구인데
같이 있을 땐 좋은데 내가 이제 좀 혼자 있고 싶어지면 갔으면 좋겠고 이러면 오래 못 가. 얘랑 통해야 돼 뭐가. 눈치도 그치. 통해야 되고. 그치. 그래서 나는 편한 사람. 편한 사람. 너무 편하면 좀 남자한테 너무 편한 막 난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편하면 아니, 남자가 근데, 좀 금방 식지 않나? 아니 근데 너 지금 하는 행동 극혐인 게 뭔지 알아? 왜? 떡 안 줄 거면 김치국 주지 마. 아니 물어보는 거 오빠 알아가. 물어보는 것 자체도 실례야. 뭘 알아가? 주식 투자하니? 투자하실 거면 웃돈 올려놓고 얘기하세요. 자꾸 씨발 집도 안 살 거면서 자꾸 왜 이래? 아니 오빠에 대한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 유튜브에서 그것도... 알아봐. 구글에서 알아보라고. 나 검색하면 존나 나오니까 유튜브 다시 보기로 해. 뭐 하는 거야? 이제 판때기에 끼지도 않을 거면서 왜 깔짱거려? 무슨 장난치나. 짠이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난 이런 거 싫다는 거지. 바람둥이 마인드다. 나 바람은 무슨 난 바람 일, 나 살면서 바람 펴본 적 일도 없어. 진짜로. 다훈아. 응? 오빠가 바람 필 위인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 너 야생마 알아? 알지. 야생마. 막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 많은 카우보이들이 개를 잡으려고 막 이거 던지지. 근데 그 야생마가 잡히니? 안 잡히지. 그러다가 한 놈한테 잡히잖아. 그럼 야생마가 어떻게 돼? 그 날뛰는 야생마가 내가 야생마인데 날뛰지 말래? 그럼 내가 야생마로 태어나서 그러면 뭐 카우보이만 나타나면 막 한 카우보이만 바라보고 가? 나 잡으시오 이러고? 아니지 씨발 누가 날 잡을 수 있는 여잔지를 나도 나름대로 나대봐야 될 거 아니야? 막 와 나댄데 어? 와 이렇게 표현한다고 어 이거 막 던지면 피해도 보고 막 잡힐 듯 안 잡힐 듯 야생마가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안 잡힐 거면 애초에 앞에 안 나타나면 되는데 깔짱깔짱 돼. 잡힐 것처럼. 그래가지고 옜다 하고 밧줄 던지면 존나 잘 도망가. 그렇잖아. 골리네 골려. 야생 멧돼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냥꾼은 골리네. 그럼. 잡을래? 저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게 잡을 놈인지. 잡을 야생만지 아닌지 저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옛날 역사적으로 일제 오랑캐들한테 왜 침략을 당했는지 알아? 생각하다가 우선 당장 시부에 적이다 싶으면 방어하고 뭐 성을 쌓아야 되는데 탁상공론 혼나하다가 생각 좀 해보자 쟤네가 아군이냐 우리가 아니냐 이거지 조공을 해야 돼. 그러다가 시부에 축칼 날라오는 거야. 우선 아니, 아니다 싶으면 박살 내버려. 사람도 아닌 야생마가 나를 간보는데 나도 야생마 간볼 수 있잖아. 평생 간보다가 어 그렇게 간보는 거 좋아하면 대세는 세야 소개시켜줄게. 간제비 동생. 아니 야생마도 나를 간보는데. 야 내가 너 간봤냐? 아니 야생마가 이제 놀린다면 골린다면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이니까 내가 너한테 올인할게. 어? 그러면 너 나랑 바로 사귀는 거야? 뭐라고? 내가 너한테 올인할게. 너 그럼 바로 나랑 사귀는 거야? 너 뭐 일일 여자친구도 있냐? 아니야 그거는 콘텐츠고 내가 너한테 바로 올인할게. 그럼 나랑 바로 사귀는 거라고.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다. 너 세상 미친년 되고 싶어 그러면? 나 지금 누가 더 적극적이야? 누가 여기서 썩을 년이야? 썩을 놈이고 나 지금 내려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방송 중에 만인 앞에서. 자 여기서 누가 간보는 거냐? 내가 너한테 물어보자. 아니 오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한 거지. 왜 나 나쁜 년 만들어. 나쁜 년 되기 싫으면 적극적으로 얘기해보든가. 그러니까 내가 5위 안에 이거 말했잖아 오빠. 내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5위 안이 아니고 내 1등으로 가겠다고. 그냥 나머지 것도 다 쳐내겠다고. 아 한잔 할게요. 보십시오. 맘도 없으면서. 아니 5위 안에 든다고 그것도 싫다고 했으면서 진짜 나 나쁜 년 만들고 진짜 나쁜 년을 만든 게 아니고 당근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드립이야. 드립 아닌 거 알지? 드립이야 드립이 아니야? 에이 다 반반이지 뭐. 반반이라고? 3층 올라가. 지금 네 마지막 막전하고 저는 집에 갈게. 뭐 어떻게 오신다면. 아 진짜 3층 별로 오늘은? 아니 오신다고 하니까. 3층은? 3층을 진짜 써도 되는 거야? 그래 오늘은 그러면 가라. 그래 오늘은 뭐 술도 먹었으니까 알았어. 아 여러분들 3층은 또 어그럭걸려 술 먹고 이러면은 왔네.
어, 저기 택시 불러. 집에 와서 방송할 거야? 어, 방송 조금 피고 끝내야지. 자, 너 방송 켜도 주류님 내가 잡아놓고 있어도 돼? 그러세요. 아, 여러분들 미련 아니에요. 왜 불안해요? 왜 무슨 뭐 오늘 오빠 무슨 사단 날 막 그런 거야? 없어 난. 아, 불안하다 그래가지고. 불안하긴 뭐 불안. 집도 가까워. 집 와서 방송 켜. 그런 게 오늘따라 풍이별이가 자주 안 짖네. 마치 다우닝이 집에 자주 왔던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아, 풍별띠 있어? 아니, 우리 집 강아지. 아. 고사 지내냐? 아, 그래도 막장인데. 뭐 풍? 에이, 터질 타이밍에 안 터져 지금. 네가 백날 해봐도. 막장인데. 아야, 네가 백날 이렇게 애교 부려봐라. 시청자들이 싸줄 것 같아. 딱 보니까 풍이 말랐어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 감사합니다. 저 막장 먹고 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어요. 스티븐 오빠랑 또 한 분 누구셨지? 너무 빨리 지나가서. 두리 오빠 고마워. 나 다우닝은 집에 가서 방송 더 하는 걸로. 지금 불렀어요. 어, 불러가지고. 잡혔어? 그래도 오랜만에 한잔하니까 되게 좋다. 그치 그치. 둘이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오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오빠랑 스트레인 오빠 동시에 쏘셔가지고 그래서 못 봤어요 진짜. 죄송해요. 어이구 구동팡. 야 나연아. 허허 나연아. 나연이가 누구야? 아, 우리 방 열혈인데 부캐로 들어와가지고 좀 쏘네. 여자야? 열혈 열혈인데 어. 부캐야 지금 이게. 왜 근데 나연이야? 아, 나연이 그 BJ분 원래 닉 그거였어. 닉네임이 진짜 주적 그만 떠너. 최군형이 외로운 이유를 알겠네. 나 안 외로워. 나 넷플릭스가 있는데 왜 뭐가 외로워. 오빠 괜찮아? 이거 진짜 꼭 이따 먹어야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으면 술이 더 잘 들어가고. 끝나고 먹어야 그 뭐 숙취가 없지. 나 숙취 없어. 아, 그럼 지금 먹어. 더 보이즈 잼남 이러는데 더 보이즈가 뭐야? 더 보이즈 그거 아니야 영화? 비스티 보이즈? 아, 그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알료예요, 알료. 숙취 해소에 좋아요. 비타민인데. 분위기 뭔가 싸하다, 갑자기. 응? 오빠가 갑자기 다운돼서 그렇지. 나 때문이야 또? 어, 오빠가 갑자기 다운돼서 그렇지. 자주 보자. 오, 자주 보자. 오빠가 너무 바쁘지. 난 솔직히 맨날 똑같지. 나는 그래. 다훈아, 오래 보자. 오빠 이 의미심장한 말들은 뭐야 진짜 여러분? 어? 나는 그냥 네가 좀 짠해. 왜? 눈앞에 다이아가 있는데 동을 고르는 너를 보면서.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응?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다이아를 여자애들이 많이 못 보잖아. 그치? 그러면 우선 금에 반응해요. 금은 자주 보니까. 네 주변에 금은 많지. 내 주변에 금이 많나? 근데 다이아는 너 뭔지 알아? 다이아는 주변에
광물이 많아. 털어낼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빛나지 않는 원석을 못 보는 거지. 이 가공만 하면 되는데. 최군이 다운이 좋아하는 거 맞죠? 그러는데 맞아요. 몇 번째야?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 올라왔네 다섯 번째 안으로. 방금 올라왔어. 아, 방금 올라왔어? 옷 입어. 그래. 말뿐이지. 맞아요. 너 뭐 무당 옷이냐? 뭐가 치렁치렁하냐? 아 이게 팔 이렇게 하는 건데. 바벌티 지 새끼는 꼭 퀵뷰 가지고 다니더라도 어디서 퀵뷰 받았지 너 관종지다다가 앞에 Q자 꼭 붙어있더라. 아, 쟤는 진짜 지치지도 않나 진짜. 나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여러 역행방 저러고 다녀 진짜 앞에만 틀리게. 벌티야 진짜 너 안 지쳐? 이 방에도 팬클럽 가입 안 했어? 어 상 주고 싶다 상 주고 싶어. 정말 하고 바로 나가. 맞네 다운이 항상 라스트 게스트였는데 오늘은 퍼스트니까 좀 뭔가 애매하네. 그래도 고맙다. 아니야 오빠 언제든지. 차 오문가. 차 오문가. 오셨나? 오시면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아니야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그래 그렇게 해라. 거실에서 지금 기다릴까? 아니 아니 올라와서 얼음 좀 가져. 아 얼음 좀. 저 얼음 가지고 올게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 얼음 가지고 올게요. 위에서 서로 인사 나눈다. 아 드리우님 채팅 많이 쳤네. 인바디 공방 어 내일 8시. 근데 내일 뭐 저기 운동도 하고 나 사전 답사 방송도 있어가지고 어 서로 인사 좀 하네. 잠시 19금 푸시죠 최구님. 싫은데? 풀어서 뭐하게? 아 우리 이번에 사전 이번에 콘텐츠 하는 게 있어서 대기실 그런 거 어딨어? 오늘 나 혼자 방송하는데 씨.